저는 너무 이거 너 좋아해? 조개광장에 왔습니다. 저기 바다가 보여요. 조개구이 냄새 난다, 그치? 꼽는 냄새. 브이로그 각인데? 어, 새우구이. 무조건 구글을 하면은 스토리 알지. 구매랑 찍어야 되는데. 진짜 웃겨. 구매랑 찍어야 되는데. 맛있겠다. 스토리 타임. 다시. 부메랑 찍어? 열심히 집중하시네요. 이것도 가격을 짤게. 원래 유튜브랑 이런 건가요? 한방에 과속 방지 턱이 연속됩니다. 영흥도에 왔습니다. 영흥도랑 영주. 대박 좋은데? 와, 이런 데가 있을 뻔. 뭔가 제주도에 있을 법한 그런 곳이다. 저는 텐저린 진저. 짠! 클라우드 치즈케이크 시키려고요. 커피를 먹다가 저기 바다에 사진을 찍으러 나갈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찍어봅시다. 사실 저는 두 번째로 오는데 탕후루에 가서 새우튀김밥 예비갑추동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유예비갑추동 시켰어요. 화장실도 진짜 넓고 엄청 좋아요.
지하 2층 가가지고 나이스 웨더에 한번 들러보려고요. 아르켓도 가려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고민돼요. 살까 말까. 오고 싶었던 나이스 웨더에 왔어요. 제 집에 있는 포스터. 이것도 귀엽다. 에노르 제품도 있고 신발도 있고 레즈메 제품들이랑 여기는 바르지엘라 옷도 있어요. 아르켓도 안 갈 수가 없죠. 이거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오버핏으로 입기에는 예쁜 것 같은데 확실히 퀄리티는 좋네요. 이것도 되게 보라색 예쁘다. 근데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예쁘죠? 원피스 진짜 예쁘다. 차이나 컬러로 된 건데 이렇게 생긴 화이트 셔츠 원피스인데 레이어드 하기에 너무 예쁜 옷이에요. 이렇게 생긴 건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차이나 카라의 히든 버튼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사이즈를 지금 34랑 요거 36 이렇게 둘 다 입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짠! 이게 일단 34 사이즈예요. 근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어깨도 이렇게 아우터로 아예 풀어가지고 이렇게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짠! 이게 36 사이즈인데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좀 더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는. 고민되네. 10만원인데 퀄리티는 확실히 좋아요. 진짜. 근데 여름에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여름에 입을 수 있을지가 약간 고민이에요.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회사 휴가 내고 오늘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미용실을 가려고 해요. 제가 지금 보면은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뿌리가 자라가지고 톤다운 염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머리 조금 가볍게 쳐야 될 것 같아서 미용실을 가기 전에 브런치를 먹고 미용실을 가볼까 합니다. 오늘 입은 옷은 요거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레이브 티셔츠고요. 너무 예쁘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레이브 티셔츠 입고 밑에는 바지는 요거는 로우 클래식 저번 작년 시즌 제품이고 가방은 요거 아모멘토 가방 들어줬어요. 요거 진짜 은근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가서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가방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이너로드 제품이고 여기는 영리영리 반지 껴줬어요.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 리틀넥 창당 가려고 하는데 웨이팅 있는 것 같은데 리틀넥이 웨이팅 너무 길어가지고 선셋 스위밍이라는 브런치 카페로 가고 있어요. 1pm I miss my friends. Nothing to do but spend time with you. Yeah. What can I say? It's been a long day of redundancy. It's been real hard living day by day in my room. Here is the 차옹 어르더 분점인데요. 저도 처음 와봐요. 이게 뿌리는 게 지금 컬러 어떤 거? 앰플. 아, 컬러 앰플. 희생력 좀 막아주고 신경도 있고 막아주는 전처리제예요, 영양 같은 거. 되게 향도 좋은 것 같아요. 향은 좀 약간 생화 꽃향 같죠? 네. 고객님들이 이거 사고 싶다 하는데 이거는 살로 제품이라서 살 수는 없고 그냥 시술하실 진짜요? 때만 저희가 넣어드려요. 담배통도 풀어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머리가 있었는데
그 커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아까 봤어요. 마음에 들었죠? 네, 이런 이렇게 앞머리도 이렇게 치는 거죠. 짠! 이렇게 헤이컷 한번 해봤어요. 실장님이 너무 가볍게 잘라주셔가지고 막 너무 층이 막 심하지도 않고 적당히 가볍게 이렇게 쳐줬습니다. 앞머리도 딱 이렇게 귀엽게 내주셨어요. 제가 내본 앞머리 중에 숱이 제일 많은 앞머리인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머리 다 하고 집 가서 옷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려고요. 집에 오자마자 요가복 갈아입었어요. 요거는 무브웜 거, 그리고 레깅스는 템플 레깅스예요.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진짜 아끼는 가방인데 필라테스 갈 때마다 여기 지갑 이렇게 넣고 다녀요. 오늘 수요일인데 회사 출근 안 하는 날이어가지고 집 근처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화장하고 나갈 건데 이거 발라줄 거예요. 헤라 이거 파우더, 프라이밍 파우더거든요. 이거 저번 브이로그에서 언박싱 한 것 같은데 그 뒤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서 여기 자석으로 브러쉬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거 쿠션 바르기 전에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면 돼요. 쿠션이나 파데 바르기 전에 한 겹 이렇게 코팅해주는 느낌? 되게 뽀송뽀송해요. 특히 여름에 진짜 뽀송뽀송하게 화장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제가 쿠션도 헤라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 데일리 쿠션이고 근데 이거는 커버력이 진짜 좋잖아요. 근데 오늘은 뭔가 굳이 커버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는 더 랩바이 블랑두 히알루로산 크림 쿠션이거든요. 이거는 몇 달 전에 선물을 받은 건데 이게 히알루로산이어가지고 이건 진짜 그 커버력이 커버가 안 돼요. 근데 그냥 톤 정리만 되는 건데 바른 듯 안 바른 듯 그런 쿠션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너무 프린팅 예쁜 흰색 티셔츠를 봤거든요. 근데 뭔가 그 티셔츠에 프린팅 된 사진이 뭔가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본 것 같은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그 티셔츠를 사려고 했더니 보세 옷이었는데 가격이 47,0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내가 만들어서 입는 게 더 싸고 이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티셔츠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카페를 가서 티셔츠 디자인을 하려고요. 티셔츠 뭐 이렇게 디자인이라고 해서 막 엄청 대단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 제가 뭐 디자인 직업이 디자이너도 아니어서 뭐 제가 포토샵을 막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솔직히 그냥 핀터레스트에서 예쁜 사진만 잘 골라가지고 이리저리 잘 조합을 해보면 그래서 되게 쉽게 디자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포토샵을 잘 못해서 PPT로 디자인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대충 그렸다. 이렇게 대충 하고 입술은 발라야죠? 입술은
입술 뭐 바르지? 입술은 멜릭서. 이거 멜릭서 바를게요. 요거는 진짜 너무 휘뚜루마뚜루 바르기 좋은 러스트 레드 컬러예요. 그냥 이건 뭐 립스틱도 아니고 그냥 립밤이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대충 갈아입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제가 하울에서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마르지엘라 티셔츠 이번에 산 건데 그냥 편안하게 입으려고 사이즈도 라지 사이즈로 샀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번 하울에서 보여드린 러브코드예요. 요 고무줄 바지 요거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어차피 노트북 가방에 따로 들고 갈 거라서 여기다 가볍게 그리고 제 에어팟이랑 이거 너무 케이스 너무 예쁘죠? 이거 르브제에서 선물로 주신 건데 색깔이 진짜 제가 제일 너무 좋아하는 약간 채도 낮은 오렌지 컬러거든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가죽 질도 퀄리티 진짜 좋아서 너무 예쁩니다. 이거 에어팟이랑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는 이 구찌 지갑? 너무 바꾸고 싶은데 왜 뭐야? 튀어나왔네? 날씨 진짜 좋아요. 짠. 저도 오늘 처음 와본 카페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차 라떼 10도빵. 와플을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여기 이렇게 의류 만들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고딩 때 막 반티, 체육 때 반티 만들 때 항상 제가 만들었거든요. 대학교 동아리 그 야구 잠바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약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양하게 티셔츠를, 기본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로 가격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들어서 한번 입고 다녀볼 예정이에요, 이번 여름에. 여기 이미지를 업로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혀서 만드는 거예요. 반팔 티셔츠 색깔도 고를 수 있고 진짜 많죠. 일단 핀터레스트 들어왔는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한번 짜집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문하고 친구랑 샐러드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샐러드랑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친구들이 미리 주문해놨다 그래서. 안녕. 너무 예쁘다. 고등학생이세요? 아, 맛있겠다. 그치? 이게 그 두부.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 완전 건강식이네? 어, 나 여기 배달도 없고 엄청 좋아. 얘도 마셔봐. 이거 맛있어. 이게 레드 주스? 레드는 비트, 자몽, 사과, 토마토 이런 거 들어가고 그린이 사과, 양배추, 케일, 자몽 이런 거. 뭐 해보고 싶어? 이게
해가지고 택배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더 오픈 프로덕트에서 요번에 미니백 나왔는데 그거를 카키색을 주문을 했는데 배송이 늦어져가지고 배송이 좀 늦게 왔어요. 생각보다 작아요. 뒤에 이렇게 버튼 있고 열면 안에는 보들보들한 가죽이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크로스백 메고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 핸드폰도 못 넣을 것 같고 딱 교통카드랑 립스틱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예요. 다음은 페덱스에서 온 택배인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사이다라는 홍콩 의류 브랜드 하울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적립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사이다에서만 옷을 10개를 샀거든요. 근데 옷을 10개를 샀는데 총 합쳐서 한 2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싸요. 요런 체커보드 팬츠 바지도 하나 샀고 그리고 약간 요런 패턴의 치마랑 이런 패턴의 니트 치마 그리고 다양하게 이런 핑크색 크롭티랑 소라색 하늘색 티셔츠 그리고 튜브탑 프린팅 튜브탑이랑 또 이런 니트 탑이랑 이런 나시랑 이것도 나시랑 이런 귀여운 나연 티셔츠 해서 총 10가지 제품이에요. 이거를 다음 하울에서 원브랜드 하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일단 제일 궁금했던 바지 먼저 입어봤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이즈 진짜 딱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스몰 사이즈 했는데 막 끼지도 않고 너무 완전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네요. 길이감도 딱이고 요 제품들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지점토 공예 시간이에요. 사실 여긴 회사 회의실이고요. 저는 반지 트레이를 하트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이거 400원 주고 알파문고에서 샀어요. 뭐야? 살짝 물을 묻혀야 되나? 물 묻혔어요? 아니 안 묻혀도 돼. 아 진짜? 그럼 물 언제 묻히는 거야? 그 이렇게 뭐 붙일 때. 아 접착제처럼? 대박. 퍽퍽한데 생각보다? 오 대박. 짠 하트 트레이 만들 건데 여기 위에 이렇게 테두리 쌓으면 쌓고 여기 이렇게 칼집 낼 거. 훨씬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사포로 다 간 다음에 이제 물감 칠을 해줄게요. 이걸로 물감 칠할 건데 팔레트가 없어가지고 이거 화장품 크림 박스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물감 짜놓으려고요.
종이 박스에다가 요거는 화방 가서 아크릴 물감 달라고 해가지고 보는데 아크릴 물감 색깔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실버 컬러로 샀는데 이게 제가 딱 원하던 그 컬러가 맞네요. 헐, 너무 예쁜데? 일단 한번 짜볼게요. 와, 너무 예쁜데? 더 많이 짜놔야겠다. 큰 걸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짜가지고 너무 예쁜데?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칼집을 내가지고 여기 안까지 슥슥슥슥 발라줘야 돼요. 지금 여기 한쪽 부분은 이렇게 다 발랐거든요? 한쪽 부분만 이렇게 발랐는데도 너무 예뻐요, 그쵸? 물감을 더 짜볼게요. 만들어가지고 반지, 자주 쓰는 반지 이렇게 넣어놨어요.